안녕하세요, 미니어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리뷰 특별편 각 부문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성비 각 부문 동상 기호 8번 장성민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컬러 한 장의 얇은 종이에 본인의 얼굴, 이력, 파격적인 공약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호 8번 장성민 후보의 공보물이 동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은상 가성비 갑 부문 은상 어떤 후보가 선정됐을까요?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의 공보물이 가성비 갑 부문 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본인의 얼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항 뒷면에 잘 표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장, 이제 접혀있지만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에 모든 걸 다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면은 그 좀 불명이 쓰러웠던 그 FTA 최리탄 사건에 대한 서명서까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동 후보의 공보물이 가성비 갑 부문 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금상은 어느 후보가 선정됐을까요? 예측되시지 않나요? 제가 리뷰하면서 살짝 엄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어느 후보냐면요, 무소속 기호 15번 김민찬 후보가 가성비 갑 부문 금상에 선정됐습니다. 너무 강렬하죠? 얼굴, 이력, 그리고 파격적인 공약 등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흑백으로 제작돼서 비용도 많이 절감했고, 흑백이라서 눈에 덜 띄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렬하게 디자인된 그런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공보물이어서 가성비 갑 부문 금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부문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문은 파격 공약 부문입니다. 파격적인 공약. 먼저 동상 뉴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원진 후보. 조원진 후보의 공보물이 파격 공약 부문 동상에 선정됐습니다. 동상에 선정된 이유는 이제 제1공약인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 그리고 탄핵 주동자 처벌, 이런 공약사항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동상에 선정됐습니다. 네, 다음 파격 공약 부문 은상. 은상은 어떤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을까요? 기호 9번 개헌 대통령 이재호 후보의 공보물이 파격 공약 부문 은상에 선정됐습니다. 예, 선정된 이유로는 개헌 후 1년 안에 대통령직을 관두신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파격 공약 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상은 어느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을까요? 대충 아시겠죠? 네, 금상은 바로 기호 7번 오영국 후보의 공보물이 파격 공약 부문 금상에 선정됐습니다. 네, 오영국 후보의 공보물을 보시면요, 공약 중에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회복 및 개인빚 청산, 그 다음에 뭐 형벌 완화해서 벌금형으로 뭐 바꾼다든지 상당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거셔서 파격 공약 부문 금상에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부문은 눈에 띄는 슬로건 부문입니다. 예, 눈에 띄는 슬로건 동상 기호 14번 윤홍식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되었습니다. 양심 대통령. 예, 윤홍식이 만듭니다. 양심이 승리한 세상. 예, 정말 양심이 승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에 띄는 슬로건 은상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라를 살리자,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을 지키자. 뭐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슬로건도 강렬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술권 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금상은 어느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을까요? 자, 기호 12번 이경희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습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이 뒷면은요, 깨끗하게 통일 대통령. 아, 정말 강렬합니다. 눈에 띄는 이 폰트도 눈에 띄어요. 이 두근두근의 폰트, 강렬한 이 파란색, 눈에 띄는 슬로건 금상 이경희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습니다. 감성 갑 부문 동상. 아, 또 이경희 후보네요. 기호 12번 이경희 후보의 공보물이 또 동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표지는 상당히 눈에 띄는 슬로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용 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늘다 소득과 인구 이경희는 늘어나게 합니다. 좋죠? 꿈 17소년의 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내용으로 제작된 감성갑 부문 동상 기호 12번 이경희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습니다. 은상은 어느 후보가 선정됐을까요? 예, 보시다시피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공보물이 강성갑 부문 은상에 선정됐습니다. 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부패 권력에 맞서 이겨냈습니다. 무수저 홍준표 가난과 맞서 이겨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감성갑 부문 은상에 선정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상은 어느 후보일까요? 아, 이거는 알아맞추실 것 같은데요.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공보물이 감성갑 부문 금상에 선정됐습니다. 내용이 정말 감성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네, 뭐 공약, 뭐 당명, 그다음 기호까지 다 빼버리고 진짜 감성에 올인한 공보물이라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내용 보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제작된 감성에 올인한 공보물.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공보물이 감성갑 부문 금상에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죠? 예, 마지막 부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부문은 아쉬운 4위. 예, 아, 동상에 선정될 뻔했는데 정말 아쉽게 4위에 선정된 그런 후보들을 이제 금은동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동상 아쉬운 4위 부문 동상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공보물이 예, 선정됐습니다. 아, 심상정 후보의 공보물도 굉장히 감성적인데요. 여기 뒷부분 보시면 내 삶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한 표,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어구들이 많이 쓰여있고 내용도 좀 그렇게 제작이 되었으나 아쉽게도 다른 후보 공보물에 밀려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그 아쉬운 4위 부문 동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아쉬운 4위 은상은 어느 후보가 선정됐을까요? 기호 4번 슬로건 부문 아쉬운 4위 유승민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 강렬하긴 한데 눈에 띄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조금 밀렸기 때문에 예, 아쉽게도 4위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4위 부문 은상에 선정됐습니다. 아쉬운 4위 부문 은상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자, 금상 어느 후보일까요? 먼저 한번 수상이 된 후보인데요. 예, 기호 9번
이재호 후보의 공보물이 선정됐습니다. 어느 부문이냐고요? 가성비 갑 부문입니다. 가성비 밥 부문의 아쉬운 4위.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너무 크기도 작고 그냥 공약도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비용은 많이 절감해서 가성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 다른 후보들에 밀려서 아쉬운 4위.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4위의 부문 금상에 선정됐습니다. 예, 아쉬운 4위 금상에 선정된 이재호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우리의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